울진방송 4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울진 9구 죽병과 후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1기 교육을 실시하고 2기 교육은 7월과 12월 중 관내 초등학교 13개 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후원하고 울진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 진장터가 지난 7일 오전 10시 울진바지개 시장 내에서 개장식을 열고 울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첫 걸음마를 띄었습니다. 울진군과 울진군 체육회가 함께하는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을 4월 7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평양읍 사무소 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죽병면사무소와 죽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죽병면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달고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울진 독립운동의 시발점인 1919년 4월 11일 매화항일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매화항일 독립정신선양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울진방송 4월 둘째 주 주요 소식들이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지역은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 후포면 등 4개 읍면이며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으로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30km로 지정하여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시행은 주요 도로 81개소 54.62km를 대상으로 속도 하향 71개소와 현행 유지 10개소이며 주요 도로로 관리되지 않는 기타 도로는 30km로 일괄 조정됩니다. 울진군은 지난 3월 말 81개 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로 해당 도로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옥외 전광판 현수마켓이 등 시행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 말고 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울진군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2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 대상은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6개 교 4,228명이며 191에서 최대 300일까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5억 5천만 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5억 9천만 원, 그리고 울진에서 생산되는 생토미와 김치, 두부 등 6대 품목을 공급하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에 각각 6억 원입니다. 특히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 기준일수 190일보다 많은 최대 300일까지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생토미 등 관내 대표 생산 품목을 학교 식재료로 공급해 관내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학교 급식에 로컬푸드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급식 식재료별 농가 조직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우수농산물 식재료의 현물 지원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 공급을 늘려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울진초등학교와 부구초등학교, 죽변초등학교, 후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1기 교육을 실시하며 2기 교육은 7월과 12월 중 울진군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영어 마을 처음 학습을 학생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작년 연말경에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수업하는 활동을 신청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어 처음 학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원래 저 진급이 되는 6학년을 대상으로 3일간 어제부터 어제 오늘 내일 3일간 영어 처음 학습을 두 분의 그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알차고 또 나름대로 이게 계획을 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 프로그램 치고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은 당초에는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4박 5일간 숙박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 검토하여 1학기에는 학교 방문형 학습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학교 방문형과 영어마을 숙박형 중 학교별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5학년 학생 전원이었던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영어 체험 학습을 실시하지 못한 9개 학교에 한하여 6학년 학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Yes. Good, looks good. Okay, everyone will get. 너무 신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고 어제 또 복도에서 만나면 영어 체험 학습 되게 재밌다면서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영어라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나 뭐 수학 같은 것도 조금씩 섞어서 물론 수업 진행은 영어로 하지만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또는 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좀 해소가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여기 본교 수업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은 지역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영어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마을 원어민 교사의 지도 아래 미국 교과 학습, 상황 중심의 역할 체험 학습, 공동체 문화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사업으로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공동 추진함으로써 대상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Hello, my name is Jang Eun-ho. I'm living in Hupo. I'm in the sixth grade. 저 한 번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되게 걱정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라 좀 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제스처를 섞어주셔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I really enjoy teaching students in their own schools. I feel that they are more confident in their own environment. They're more comfortable. And so they bring a different kind of energy. They're more engaged. They're more excited. And so it makes a more enjoyable teaching experience for me. Yeah, so I believe being a native English speaker brings a unique benefit. And also being able to share cultural differences is a really big benefit. So students can learn about America and I can learn more about Korea from the students. And that's something they know about and feel comfortable and confident speaking about. The main difference is, I think, the comfort level for the students. They know their classroom, they know their school, it's their environment. And so that makes them feel, I think, a lot more comfortable, a lot more confident. When students come to the center, it's a new environment for them. They're still adjusting. So there's not, that process isn't necessary when we're coming to the schools. Absolutely. I think on Monday, they were very nervous, very scared. But now they understand what this program is all about. And I think they're more comfortable with me and John as well, just being teachers and wanting to have fun, exciting activities for them. And so I can definitely see a rise in confidence in just knowing what we're going to be doing for the day.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체험 활동과 소풍 등 각종 학교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위기소침 해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2021년도에는 지난해 영어 체험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영어 마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공부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중등축구대회인 2021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직접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축구 페스티벌과 병행하여 개최되며 전국의 축구 꿈나무 100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하여 8월 중 12일간 울진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학부모 등 5천여 명이 울진군을 방문함으로써 울진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울진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선정된 울진군은 시원한 여름, 온화한 겨울과 함께 온천과 산림, 바다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춰 전국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울진마린CC, 흥부생활체육공원, 남울진 국민체육센터,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최상급의 스포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토대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전국 여자 야구대회, 울진금강송배 전국 마라톤대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코리아컵 국제여트대회 등 전국 도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체육인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폭넓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울진만의 특화된 스포츠 관광 도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이 후원하고 울진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가 7일 오전 10시 울진 바지개 시장 내에서 개장식을 열고 관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 첫걸음마를 띄웠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이제 우리진 장터라 해서 최초로 이제 로컬푸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장터를 열리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연호정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장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매 장날마다 이제 5일장이니까 5일마다 이제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장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군에도 로컬 푸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푸드 플랜,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4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확보했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한 400억 정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쪽에는 남울진 농협, 우리 북쪽에는 이제 울진 영덕 축협에서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고 올 12월이면 이제 공사가 다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농민들이, 모든 농민들이 각자 분야별로 농산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이제 확대가 되고, 우리 군에 한 4,500명의 로컬푸드 회원을 할 목표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유통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은 뭐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농약 잔류 검사라든가 또는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식품, 그다음에 야채나 뭐 다른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고
또 지역에서 소비를 해줌으로 해서 또 지역에 또 부가가치도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울진군 두 군데라도 값싸고 또 품질 좋고 그렇다면은 저부터라도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먹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진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매월 2일과 7일 울진 장날에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및 나물, 채소류 등 신선 농산물과 김치 등 최고 품질의 농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자입니다. 네, 김복자가 만드는 복자빵입니다. 복자빵은요, 울진 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빵이고 그래서 콩가루, 쌀가루 발효하고 그게 이제 기본 포인트예요. 요거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보세요. 콩. 울진 콩이에요. 대원콩 매주 만들 때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쌀. 그 쌀 소비 촉진에 기여도 한다. 그리고 우리 울진 농산물을 날린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탄생된 빵이고 그래서 김복자가 만드는 복자빵이라고 이름합니다. 김복자가 만드는 복자빵. 그래서 제가 이 빵에다가 복자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제 마음처럼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빵을 만듭니다. 나물을 엄청 많이 사셨네요. 네. 어떤 거 구입하셨어요? 여기는 종류별로 거의 다 골랐어요. 평소에도 나물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요, 최근에 봄나물이랑 이런 거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나물 음식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네 이번에 좀 많이 구매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여기 녹칼푸드 직매장 한다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네. 녹칼푸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직매장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죠. 그 사람이 그 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0km 이내에서 그 나는 재료를 먹으면 제일 건강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장터에서 장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원래. 울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북부권은 울진읍 연지리에, 남부권은 후포면 후포리에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하게 되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공항 연계 울진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5년 개항되는 울릉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시기에 맞춰 울진의 발전 계획 수립과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신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동서 횡단 철도 및 동서 5축 고속화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이용 관광객이 울진을 찾을 수 있는 대규모 관광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진 비행장과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힐링 헬기 투어, 상품 개발과 비행 관제 정비 교육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항공훈련센터 건립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신공항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및 울진 특화형 마스터플랜, 세부 전략사업 도출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7개월의 일정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신공항 개항은 대구 경북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울진군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전문 체조 강사의 시범에 맞춰 경쾌한 동작으로 리듬을 타며 몸을 풉니다.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고 다소 생소하고 서툰 동작이지만 강사의 동작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해봅니다. 울진군과 울진군 체육회와 함께하는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이 지난 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형해읍 사무소 옆 광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진군에서 계획해가지고 이제 그 울진 군민들의 이제 건강을 정리할 수 있는거든요. 그리고 기지 울진읍에나 하면이나 쭉변이나 하면 기지 실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가 그래도 우리 평해 주민들을 그래도 여기가 아침에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읍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저 평해도 한번 아침 건강 체조를 하자 이래돼가지고 군에 신청하게 되어서 지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체조 강사와 함께하는 평해읍 아침 건강 체조 교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아침 체조를 통해 상쾌한 마음으로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과 경쾌한 음악에 맞춰 배우기 쉬운 체조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평해읍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침 건강 체조 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로 전문 체조 강사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인 아침 체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을 즐기며 할 수 있습니다. 저 나름 보람도 있고요. 저도 이제 아침형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젊은데도 예, 괜찮아요. 재밌어요.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도 하고 있거든요. 매화면이랑 평해읍이랑 두 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 평해읍이 솔직히 제 고향이에요. 여기 평해읍 직산리가 제 집인데 이제 올해 우리 주무관님께서 평해읍 읍사무소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도 여기고 하다 보니까 봉사차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때 어르신들 잘 따라하세요? 처음 치고는 괜찮으세요. 이제 이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스텝조차 안 되는데 그 점차 뭐 하나하나 집어주니까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시겠죠?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영되고 있는 체조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난생 처음 해보는 동작과 율동이지만 체조를 하고 난 후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움을 느끼며 입소문을 타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운동 많이 하세요? 평소에는 조금 일을 안 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안 그러면 회관에서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 좋아요 근데? 네. 몸이 완전히 풀리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매주 나오실 건가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방영섭 평해읍장은 아침 체조 교실은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동감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달고나 서비스. 죽변면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의 이름입니다. 울진군과 죽변면 사무소 죽변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죽변면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조태석 죽변면장, 지영근 공동위원장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남술 죽변면 맞춤복지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양교육을 시작하기 전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장을 찾은 전창걸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해 선뜻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고 요 말대로 달고나 서비스가 정말로 주변면에서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자그마한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오늘 서비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바쁜 시간 내가 오늘같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또 이래 보니까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변면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 덕에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정말 여전히 충분히 너무나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치약계층을 발굴하고 또 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개 읍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 그 우리 군에서 이제 1년에 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서 10개 읍면별로 500만 원씩 나눠서 특색 있는 그런 이제 지역별 특색 있는 이제 그런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지금 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일안에 이제 죽변 면에서는 이제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다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또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건강을 관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가정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좀 구매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죽변 면에서는 합니다. 다른 면에서는도 다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보다도 행복하고 그다음 정말 그 이제 소외계층에서 소외되지 않고 같이 군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또 우리 취약층을 더욱더 발굴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울진 군민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금까지 관공서의 주도로 진행해 오던 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잠재적 복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예, 달고나 서비스는 달고나라는 뜻은 달려가서 함께 고민하고 나눈다는 말의 약자입니다. 보통은 그 관공서에서 모든 복지 사업을 주도를 해서 합니다. 아니면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주도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관공서는 뒤에서 지원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복지를 먼저 선행해서 실천한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9.1 사업 설명과 건강체조 교육을 시작으로 13일 2차 소양 교육을 진행한 후 4월 중 사업 발대식과 건강체조, 미술놀이 교육 등의 추가 전문 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 내신에 다 개개인으로 찾아가서 이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걸 잘 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어서 잘 전달을 해야죠. 제가 참가해보니까요. 정말 대수롭지 않는 걸로 간단하게 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아주 제대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주도. 이번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 500만 원으로 관내의 소외계층 25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 플래너의 방문 상담과 서비스 연계, 방문 건강 체조와 쓸고 접고 칠하는 쓰리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죽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군의 동해 바다, 청정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난 울진 해방풍의 본격적인 출하가 한창입니다. 울진 해방풍은 울진군 해안가에 자생하는 약용식물로 자생지 파괴와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것을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화작물로 개발하여 2018년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된 울진군의 특화작물입니다. 지금 울진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대략
600헥타 정도 되고요. 농가는 한 25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15년도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되고 활성화되는 거는 17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2001년. 지금 2001년도가 수확이 제일 많죠. 이게 보통 두 번 파종이 가능한데요. 9월 달에 파종을 하면 봄에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월 달 돼가지고 3월 초에 파종을 하게 되면 초물은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월 달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것보다는 뿌리를 굵히라고 말을 하고요. 보통은 10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파종을 했는 거는 10월 달 넘어가야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부터 시작해갖고 홍보 단계까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농가가 힘이 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현재 울진해방풍 영농조합 법인에 소속된 25농가에서 6헥타르의 해방풍을 재배하여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와 울진군 일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제 씨앗도 이제 보급해 주시고요. 파종에서부터 이런 게 지도 다 해 주셔갖고 저희 지금까지 이제 4년차 계속 수확만 하고 있습니다. 판매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하고 소득이 생기니까 고추 처음에는 이제 다 품종으로 이제 기농을 해서 이제 지금 기농 7년 차인데 처음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이제 실용 교육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이 해방풍이라는 거 이제 지금 기술센터에 보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파종에서부터 이제 수확에 연금 교육을 다 받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곱식 이제 경기도 하고 경상 대구 쪽으로 이제 지금 다 이제 영농 우리 법인에서 이제 조합해서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단은 다른 품종보다가 소득이 이거는 5년 식재를 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이제 5년간 계속 나물만 채취해갖고 그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이 너무 좋고 그 힘드는 거는 뭐 돈이 소득이 좋으니까 뭐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마스의 방주에 100번째 등재도 됐고요. 그래갖고 보람과 너무 이거 해방풍을 농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지금 피를 맑게 해주고 해방풍을 드시면 많이 드시면 우리 건강에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너무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은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갖고 많이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풍은 사계절 출하가 가능하지만 이맘때가 가장 향이 좋고 부드러워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도문대작의 저자 허균은 해방풍을 먹고 나면 3일 동안 입안에서 해방풍 향이 가시지 않는다고 감탄했다고 전해지는 등 피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하는 자연이 준 최고의 식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대인의 지친 심신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식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은우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방풍은 동의보감에서 피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하는 약용작물로 기록될 정도로 약리효과가 우수하다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때 해방풍을 많이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 공모사 789-525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울진방송 라보나입니다. 대한농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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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년 전 울진 전역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가 외화면 김이독립 만세공원에서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울진 김이독립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이 전파되어 4월 11일 매화장터에서 최초로 울려 퍼졌고 4월 13일에는 북면 흥부장터 등에서 수천 명의 국민이 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이날 매화 항일 독립정신 선양회 발족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남중수 선양회 회장과 김성준 울진문화원장, 경상북도도의회와 울진군의회 의원, 독립유공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암상균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국민일회와 내빈 및 독립유공자 가족 속에 매화항일 독립정신 선양회가 발족하기까지의 경과보고, 축사와 만세 삼창, 헌화와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4월 11일을 기해서 102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4월 11일 오늘 매화에서 기미 만세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울진군에서 4월 11일 매화를 기점으로 12일 울진읍, 13일 북면 흥부만세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첫 시발이 매화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 매화에서 오늘 선양회를 발족하고 102년 전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군의 독립정신, 그 다음 애양정신을 널리 보급하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작하게 된 우리 매화 면민 남중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에서도 이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만시지창이죠. 지금 한다는 게 부끄럽죠. 우리 저 선조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건 진작 했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때의 목숨을 걸고 그 일경들하고 맞섰던 그런 그 선인들 생각하면은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인데, 오늘에 사는 우리는 더욱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후세까지 잘 이어나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우리 그 매화 주민들을 비롯해서 울진 군 전체의 사람들이 이 국가관을 심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 모범이 된 그 국민이 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양회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진에서 최초로 일어난 매화 만세 운동은 장식, 전병겸 등의 애국지사들이 독립선언서와 공약세장을 입수하였고, 울진군 각면의 선각자들은 4월 11일 매화장날에, 4월 12일 울진장날, 4월 13일 흥부장날을 기하여 만세를 부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매화면은 4월 10일 윤상음 등 5-6명이 남수산 중턱선산목에서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만세를 연창하다 일본 경찰에 모두 붙잡혀 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 매화장날 오후 3시 최후의 윤병관, 남재량 등 주동인물들의 선창으로 장터에 모였던 장군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고, 주동인물들은 모두 붙잡혀 갔습니다. 또한 그날 밤 10시경에는 윤호규, 남계원 등이 또 한 무리의 주민들과 금매동산에서 만세를 부르다 두 사람 모두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저희 아버님 고 윤강규 애국지사의 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저희 아버지가 만세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매화 시위자 중에서는 최고 많은 징역을 살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로서는 뜻깊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세 삼창을 오늘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이 102년 전에 만세를 불렀던 곳에서 제가 아들로서 다시 한번 만세 삼창을 불러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굉장히 고맙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매화 만세 사건의
주동이 되신 분들이 13분인데 11분이 매화분이고 2분은 그 건남 내지 북면분이에요. 11분이 매화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정조부님 남계자 원자 어르신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11분 중에서 13분 중에서 11분은 이미 그 독립유공자로 다 대통령 표창 인사를 받았고 근데 두 분이 못 받았어요. 두 분이 못 받은 분은 한 분은 저 위에 가본 전학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가 당시에 11살이야. 그래서 그분 후손들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고 내 조부님이신 정조부님이신 남계자 원자 어른은 그날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불렀지만 그날이 그 할아버지의 장사날이었어요. 그래서 울진경찰 헌병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문중이나 동네에서 상주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래서 잡혀가지 않아서 옥골을 안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직까지 서훈을 못 받았어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진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또 울진 정신으로 성화시키고 또 후손들에게 이런 정신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후 매화 만세 사건의 주동인물 13명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가 함께한 민중운동이었으며 울진 만세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울진군의 독립유공자는 80여 명으로 그중 매화면 출신이 2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매화면은 울진군 독립운동 역사의 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조직이 그 비밀 결사 조직이기 때문에 구체적 어떤 내용은 잘 알지는 못했는데 그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 말씀으로는 우리 그 저희 아버님이 울진에서 어떤 그 상예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 하시는 도중에 거기서 일본 외경들한테 잡혀갔다고 그럽니다. 잡혀가서 울진 군청고 부지에 보면은 그 울진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 잡혀서 가셔가지고 6개월 가까이 거기서 한 거기서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그래 거기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석방이 돼가지고 그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작에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인데 후손들이 좀 변변치 못해가지고 늦게나마 지역에 있던 그 지도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울진군에서 매화가 독립운동의 시발지인데 여기에 이런 기념하는 행사라든가 어떤 단체에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 있는 뭐 선배님들과 어르신들과 의논을 해서 이 오늘 이제 선양회가 발족이 됐는데 앞으로는 옛날 지역 그 만세 운동 등 불렀던 분들이 앞에 앞장선뿐만 아니라 매화 주민 그때 당시에 매화 주민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불렀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기리고 이걸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열심히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 울진군 독립운동의 첫 시발점이 된 매화면. 바로 이곳에서 선대들의 독립정신을 이어가는 매화항일 독립정신 선양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6일 새벽 3시경 평해 월송간 회전교차로 근처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로수와 추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소방서 후포 119 안전센터는 사고 신고 접수 후 119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새벽 4시경 사고 피해자를 전복된 차량에서 구조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고 차량을 견인해 인근 정비소로 견인 조치 후 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전방주시 위반과 과속,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로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소방서 119 구조대는 4일 오후 1시경 울진군 온정면 광풍리 인근 하천에서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하천 물이 불어나 고립되어 있던 일가족 3명을 안전하게 모두 구조하였습니다. 이들 일가족 3명은 3일 오후 주말 농장이 있는 강 건너편에서 볼일을 본 후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주말 농장을 출발해 하천으로 내려왔으나 전날 내린 비로 인해 하천 물이 불어나 임시로 설치해 놓은 구조물들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된 가족들은 곧바로 112와 119로 고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고립신고를 접수받은 울진경찰서, 평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울진소방서 119 구조대, 온정소방파출소 구조대원 등 10여 명의 구조인력과 구조차량이 급파되어 고립된 지 2시간 만에 일가족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평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고립된 가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울진소방서와 온정소방파출소 구조대원들은 빅샷을 이용해 강 건너편으로 로프를 발사해 연장 로프를 설치한 뒤 요 구조자들에게 안전벨트와 헬멧을 착용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구조된 일가족 3명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경기도에 계신 세 분이 고립돼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저희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수평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세 명 다 구조를 했어요. 아, 구조는 다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어제 비 온 것 때문에 어제 네. 어제 밤에 그럼 넘어가신 건가요, 그분들이? 네, 어제 밤에 갔다 가더라고요. 아, 그 네. 건강에는 뭐 문제 없으시고? 네, 아주 좋고.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울진 경찰서 평해 파출소의 경찰관들과 울진 소방서 온정소방파출소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와 희생 덕분에 위험에 처한 일가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